actions according to the party's military strategic and tactical plan and intention. 지난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된 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서방 국가가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와 산하 기관이 내년도 아프간 지원 사업 예산으로 231억 7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공적 원조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도 아프간 경제사회 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183억 6,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또한 6개 사업에 48억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아프간에서 벌이는 사업은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 모델 구축, 아프간 성평등 및 성주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아프간 도시계획 역량 강화 및 아프간 공무원 연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입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아프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를 추진 중이라고 태 의원은 전했습니다. 외교부의 아프간 지원 사업은 과거 아프간 정부가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도움으로 나라를 재건하던 때 시작됐습니다. 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내년 아프간을 지원할 돈은 183억 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3,876억 원에 달합니다. 코이카의 아프간 지원 총 사업비도 210억 원이나 됩니다. 현재 계획대로면 앞으로 탈레반에게 계속 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탈레반은 외화 고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지난 8월 아프간 국고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인권 유린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만약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외면하고 탈레반에게 자금 지원을 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피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태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 유린으로 공포 통치를 하는 탈레반 정권은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무상 지원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만 문제가 아닙니다. 9월 24일에는 북한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일, 12일 연속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벌인 지 9일 만에 또 100억 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끝없이 위협을 가하는데도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통일부는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역량 복원 협력 사업에 건당 5억 원, 총 100억 원의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아프간 탈레반에게 수백억, 수천억 지원, 북한에게도 100억 원 지원, 국가 돈을 지들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테러 조직 아프간 탈레반과 북한 김씨 왕조에게 돈을 퍼주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남의 집에 쳐들어온 깡패들을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집에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바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특히 각종 세금을 올려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 단속, 속도 규제 등등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금을 더 걷어서 공짜로 퍼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죽이는 정치 방역과 각종 과세와 규제로 국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어려워졌으며 부동산까지 실패하여 가계 부채까지 급등했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가 무조건 답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의입니다. 이상입니다.